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영상을 제작해야 하다 보니까 빠르게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많이 먹는 편인데요. 하루 3끼를 라면만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라면을 엄청 좋아하죠. 물론 저만 라면을 좋아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한국인의 연간 라면 소비량은 76.1개로 세계 1위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라면 판매 순위 탑10. 10위는 오뚜기의 진짬뽕입니다. 판매액이 532억원입니다. 진짬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짬뽕라면입니다.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의외로 건더기들이 많습니다. 다른 라면에 비해서 건더기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리고 액상스포로 해물맛을 낸 것도 훌륭한 점입니다. 다만 문제라면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맛이 좋아가지고 오뚜기의 효자 상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9위는 팔도비 비빔면입니다. 판매액은 606억원입니다. 아, 또 제가 이 비빔면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특히 여름에 비빔면을 많이 먹는데 새콤한 스프가 일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이채랑 삶은 반쪽 계란을 같이 넣어서 먹는 편인데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요리법인데, 다만 문제라면 이 팔도 비빔면의 나트륨이 정말로 높습니다. 1090mg인데요. 1일 권장량의 5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8위는 삼양의 불닭볶음면입니다. 이야기할 게 정말로 많죠.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걸 사려고 줄 서서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로 매운맛으로 승부를 보는 라면인데 맵고 중독성이 강한 편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닭볶음면의 무서운 점이라면 잡해품이 많은 편입니다. 정말로 많은 편입니다. 보통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잡해품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도 이 불닭볶음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다섯 개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잘 우려 먹습니다. 거의 곰탕 수준으로. 7위는 삼양라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죠. 저렴한 가격과 무난한 맛. 그리고 이제 밥을 말아 먹거나 김치하고 잘 어울리는 궁합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햇맛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라면 순위에서 팍 떨어집니다. 원래는 햇맛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햇맛이 돌아서 순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6위는 농심의 육개장입니다. 판매액은 889억원입니다. 이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이 더 맛있습니다. 저한테는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컵라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맛도 다 다릅니다. 보통 제일 맛있다고 평가를 받는 라면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흰색 배경의 컵라면인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군 중에 이 컵라면을 끓여줍니다. 그때 먹는 컵라면은 정말로 일품인데요. 아, 물론 저는 리필이... 5위는 농심의 안성탕면입니다. 판매액은 998억원입니다. 이 라면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라면인데요. 충청도 사람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성탕면을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역적인 선호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농심이 롯데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가 안성탕면은 정말로 특이하게 경상남도에서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도 판매액이 998억원이란 걸 보면 경상도 사람분들 진짜로 안성탕면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안성탕면의 안성은 실제 지역명인데요.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실제로 안성탕면을 생산하는 공장이 안성에 있습니다. 4위는 농심의 너구리입니다. 판매액이 1203억원입니다. 아, 그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구리 드실 때 다시마 넣고 드세요? 안 넣고 드세요? 저는 국물만 우리고 빼거든요. 이런 논쟁이 부먹, 찍먹급의 논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긴다는 의미일 겁니다. 면이 굵고 감칠맛이 나는데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오래 지속되는 라면입니다. 그리고 면이 굵다 보니까 잘 안 불어요. 그래서 느리게 드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라면입니다. 3위는 농심의 짜파게티입니다. 판매액이 1304억원입니다. 짜장라면이죠. 춘장을 이용한 짜장소스를 가루분말화 시켜서 만든 제품입니다. 세계 최초의 짜장라면이죠. 물론 짜장면하고 면발이 다릅니다. 소스 맛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짜장면의 맛과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특유의 짜파게티 맛이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짜장면보다 이 짜파게티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라면에 비해 맵지도 않고 특유의 짜파게티 맛 때문에 한국인들도 좋아하고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맛이 되었습니다.
2위는 오뚜기의 진라면입니다. 판매액이 1778억 원입니다. 진라면의 순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뚜기의 기업 이미지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요. 진라면에는 순한 맛과 매운맛이 있습니다. 이것도 취향대로 드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순한 맛을 좋아합니다. 그 특유의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쫄깃한 면발과 시원한 국물 덕분에 순한 맛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진라면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조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라면입니다. 네, 1위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무려 3204억 원을 벌어들인 신라면입니다. 매운맛의 최강자죠. 이름부터 신라면이잖아요. 사실은 이 라면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인스턴트 라면을 맵지 말아야 한다는 관념 같은 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관념을 깨뜨린 라면입니다. 그 이후에 초대박을 치면서 매일 300만 개가 팔려나가는 국민 라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한국 식료품 중 하나입니다. 의외로 잘 보여요. 라면은 의외로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나트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면을 많이 드시는 것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정 먹어야 한다면 약간 싱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인병이나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